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3년 반이라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3년 반의 삶을 사셨는데 그 3년 반에 하시는 사역을 보면 어떤 것이냐,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하나는 그 다음에 율법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제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서 한 3년쯤 되던 해, 이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치시다가, 그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을 하나씩 뽑더니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그 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저렇게 해보라 라고 그들에게 파송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사역 가실 때 3년쯤 될 때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 시기를 후기 갈릴리 사역이나 또는 3차 갈릴리 사역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3차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한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교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내보내서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한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일 하시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3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보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리고 헤롯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 사실들을 통하여 몇 가지를 좀 정리해보자면요. 첫째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답해주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할렐루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능력이 필요합니다. 좀 용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50점 맞았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능력만 있으면 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권세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사업도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세, 이봐라! 대단했어요, 옛날에. 권세가 대단했어요.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 하여튼 권세는 대단했어요. 양반이라고. 네, 양반이니까. 옛날에 양반이니까 권세가 대단했어요. 조금씩 꼽자 못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양반의 그 자제분들도 오면은, 아이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 나이가 많은 좀 더 하인이 그냥 그 도련님 보시면 그냥, 오셨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죠? 먹뜰 아래서 저래요. 네? 먹뜰 아래서 저래요. 네, 먹뜰 아래서 저래요. 올라오지 못해요. 네,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 권세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권세도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시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그동안 한 명씩 두 명씩 불러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두 번씩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 내보내시는데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보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절대 손에 어깨에 뭐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3절 봤어요. 너희들이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마라. 다섯 가지 가지고 하지 마라 했어요. 지팡이 가지고 하지 마라. 지팡이가 뭐예요? 뭐하러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던 게 지팡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무슨 노인입니까? 지팡이구나. 네. 왜 지팡이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높은 데 올라갔나 봐요. 높은 데 올라갔어요? 높은 데 올라갔어요.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 때 지팡이 필요하지만 이때 뭐 지팡이를 맨날 필요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팡이가 왜 필요하냐면 자기를 보호하려면 지팡이 했을 때 맹수가 달려들거나 위험한 일이 처했을 때 보호장비가 없잖아요.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지 이걸 짚고 다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팡이 그거 가지고 하지 마라. 너희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져가지 마라. 두 번째 배낭. 이 배낭이라는 것은 이제 옷도 담고 뭐 먹을 것도 좀 담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 그게 뭐예요? 네 옷도 어디 가면 다 얻어 입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다 챙겨주니까 그거 가져가지 말라. 세 번째 양식. 거기다 양식도 집어넣어. 쌀이 아니면 보리나 뭐 이런 거 밀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그 다음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뭐 쌀과 옷 없으면 돈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돈도 가져가지 말라. 그 다음에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두벌 옷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을까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벌써 한 100점짜리인데 제가 너무 보았어요. 옷을 하나 보세요. 저도 두벌 옷을 가져가죠. 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냐? 가지고 가봤자 가지고 가면 보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가면 그것을 의존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들려줬느냐?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두 가지를 들려주고 하나는 능력과 권세를 들려준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가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너희들을 보호해줄 것이고 네?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너희들이 그 어떤 데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되어질 거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뭐가 없은 거예요? 능력이 지금 없는 게 문제고요. 권세가 없는 게 문제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주의 종들이 능력이 없고 주의 종들이 권세가 없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합니다. 물론 뭐 주의 종과 뭐 복음 전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 전파하러 이제 똑같이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들려준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고 권세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게 있으면 복음 전파할 때 두렵지 않고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면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우리 이현수 권사님과 그런 얘기 했는데요. 막 아프려고 하면은 무슨 막 아프려고 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나는 아플 것 같아 하면 그러면 아프다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병아 내게서 떠나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요 건강해져서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말이죠 제대로 막 걷는 것이 좀 불편해서 예, 차 타는 게 괜찮겠나 그랬더니 오늘 아주 씩씩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그랬냐고 했더니 막 권세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동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안 나타나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들을 깔고 다 알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오늘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이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권세는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능력은 어떻게 하느냐? 능력을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어우, 나 능력 있어. 그러고 가면 되는 건가요? 강하게. 응? 강하게 역사해야. 근데 강하게 역사해라. 그 능력이 강하게 있으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들과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능력이 지금 안 나타난다. 뭘 안고 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권세가 능력으로 화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요?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기도하면 어떤 일이 또 생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복음 전파하는데 오늘도 가난하게 산다, 먹을 것이 늘 걱정이다, 돈 벌러 다닌다, 이게 다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능력을 왜 얻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귀신들이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성령이 오신 전에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같은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으신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막 공급되는 거라니까.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뒤에 딱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러 가잖아요. 그럼 귀신이 내 뒤에 있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봐요 안 봐요? 알죠. 저도 천사이고 천사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뒤에 막 보이라고 있으니까 저쪽에 귀신들이 있어 덜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외치지만 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기적, 이적, 무슨 병고침,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의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 하셨는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갔다가 귀신이 안 나갔어요. 간질병한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의 아비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오시니까 당신의 제자들 쫓아가는데 못 쫓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나갈 수 없다. 미래가 없는 세계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몸이 불편하면요, 몸 불편한 이런 것들은 고쳐질지어다 명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기도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비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로 나가는 자들에게 돈을 100만 원씩 싸준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 나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가서 기도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과거에 사역으로 나가실 때 뭐하고 나가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니까 벌써 귀신들이 와서 벌벌 떨고 나를 왜 괴롭힙니까? 나를 보내려면 비리 때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사정을 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동일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 능력있게, 힘있게,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보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여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이 두 가지.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거 여러분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병이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3일 동안 머물고 갔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네. 매들아기가 아파 죽었다 아파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 매들아기가 처음에는 뭐 시어머니도 그런데 아프시다는데 좀 시어머니도 맨날 그러고 있어봐요. 그럼 뭐예요? 저 양반 맨날 아프다 보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응? 싫어한다니까요. 멘트는 괜찮겠지만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요? 병을 고치는, 다시 누가 보면 그냥 있잖아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모으사 두 가지를 주셨는데 모든 귀신을 대항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올라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꾸짖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귀신이 오는데 꾸짖으세요. 막 머리 아프려, 배가 아프려고 한다. 이놈의 배야. 배를 아프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지금 내게서 당장 제거돼. 치워라! 명령을 하고. 배! 고통 떠나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 아시겠죠? 병을 주는 건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병도 이런 거 있으면은, 막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열병을 꾸짖었잖아요. 베드로 창고 열병을 꾸짖은 것처럼. 이렇게 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써먹으면 효과가 있지만 써먹지 않는 것은 바보예요. 오늘 믿음으로 벌써 사용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해봐야 돼요. 경험하면 액션을 해야 된다겠죠? 이렇게 듣고, 아, 그래, 이거 좋겠구나. 아, 그런 거 안 써먹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픈 건 당장 써먹어야 된다니까요. 써먹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고 뱀에 독을 마실지라도 결국 우리가 해당함을 잊지 않는다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으나 그들이 기뻐 돌아와서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갈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3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 마라. 가지고 가지 마라. 왜? 너희들 채워줄 것이고 너희들 보호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가 뭐예요? 뭔가 은혜를 거기 줬으면 거기서 은혜를 갚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처럼 너가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면 그쪽이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 집에 가서 머물러고 사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응답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주의 종을. 아시겠죠? 섬길래요? 안 섬길래요? 아, 또 오늘은 별 얘기다. 추석 연결이 됐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잘 섬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왜 이렇게 성도들은 얼마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야, 죄송합니다. 이게 할 얘기가 아닌데, 별 얘기가 다 하고 있는지. 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영적인 걸 공급받았으니, 그 은혜를 이렇게 갚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제 보니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들어가면 이방인에 상동하지 못한 너하고 관련이 없는 놈이다 해가지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랄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 복음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거절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6절입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는가? 결론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하던 그 방식 그대로 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온 동네 어떻게 됐겠어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만 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열두 제자를 둘씩 묶어가지고 파송을 했는데 여섯 집 나가서 온 동네를 순대만 만든 거예요. 왜? 병을 고치고 막 귀신 떠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과거에 자기가 목베어서 죽인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 엘리야가 온다더니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라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환생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헤롯이 그랬어요. 와 정말 다시 살아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힘 있는 사역은 죄를 짓는 사람과 사탄의 죄를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면 사탄의 진영이 벌벌벌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오면 우리는 병 앞에서 뭐예요? 암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거예요. 암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이 무서워서 나를 보고 벌벌벌 떠내야 돼요. 어떤 사람?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앞에서. 암이 오면 암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암을 명령을 해서 암은 너는 파괴되고 소멸을 지었다. 명령을 지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무서워서 한 발. 내가 이래! 그러면 옛날에 그냥 양반이 그렇게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그냥 종들이 그냥 벌벌벌 떨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하게 되면 귀신들이 벌벌벌 떨고 악한 세력들이 사탄의 지능에서 벌벌벌 떨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축원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벌벌벌 떨었지만 그는 회개했나요 안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회개했나요 안했나요? 안했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 분봉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죠. 그 다음에 자기의 남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취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근데 다윗은 폐가망신을 하지 않냐고 헤롯은 저주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두 개 차이가 있느냐?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듣고 회개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듣고도 두려워하기만 했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헤롯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빌라도하고 짝짝꿍에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므로 천주의 한이 맺히는 삶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있으면 그대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10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알고 우리들이 알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을 따뜻히 맞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고친 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고 말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돼서 묻습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질 때가 됐는데 지금 맨날 며칠을 따라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먹도록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마을에서 사먹고 오도록, 이 빈들로 다시 오도록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 무리들을 먹였는데 남자만 5천명,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방귀가 남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요. 사람은요,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은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파송해서 갔다 왔는데 그들의 힘들 때 예수님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저 갈릴리 북쪽에 조금 북쪽에 그쪽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휴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도 같도 없이 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적절치 않는 휴식은 방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빈궁을 모셔오는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해야 되겠지만 또 쉴 때는 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계속 쉬도록 이렇게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쉬려고 하는데 다른 걸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쉬려고 하는데 쉬어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달려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아, 나 지금 쉬려고, 지금 마음 잡고 지금 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때는 이 사역자들은 그런 일이 쉬어야 되는 날도 되지만, 그래도 이 민초들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따라와서 자기 말씀을 듣고 병을 고쳐달라 하실 때 주님을 쉬고 싶었으나 제자들을 쉬게 하고 주님 와서 사역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제 유정희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 못 받았어요. 어제 전화기가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유정희 권사님 전화 왔더라.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 그런데 아들이 자꾸 여기를 든다. 그래서 목사님 성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에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권사님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모시러 갈까요? 네. 권사님 성도들이 보고 싶다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혹시 뭐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권사님 모시고 왔는데 권사님 오시니까 너무 행복하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른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어른들이 있으니까 이게 든든하고 좋아. 이 젊은 것들이 문제예요. 지금 젊은 것들이. 그죠? 네? 젊은 것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오늘 배대기를 강합니다. 청소년은 네? 오늘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말이죠. 네? 예수님은 제자들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제 쉬고 왔어요. 그런데 해가 넘어갈 무렵이니까 제자들이 주님 너희들 어떡하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러면 먹을 것이 지금 있어서 갖다 주라는 말이 먹을 것이 없는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갖다 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지금 제자들 골탕 먹이려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진짜 먹이려고 갖다 주라고 했겠어요? 먹이려고 갖다 주라고 했겠죠. 근데 있는 건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럼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없는 건데 뭘 갖다 주래요?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갖다 주라 그렇게 하면은 뭐요? 주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갖다 주라고 얼마? 아니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언제 오냐면요 순종한 다음에 기적이 오는 것이지 기적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경 보지 마세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무리들을 말이죠. 무리들을 50명씩 앉으라 그랬잖아요.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50명씩 그룹을 짜서 앉혔어요. 그런데 50명씩 앉히라 했을 때 먹을 것이 준비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앉히라고 그랬어요. 저 군중들 2만 명 군중 50명씩 앉히라고 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준비됐을 때 앉히라고 했어요. 먹을 것 준비 안 되는데 앉히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뭐 있는데 50씩 때리지 앉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앉힌대요? 그럼 뭐예요? 제자들이 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 아 주님께서 이렇게 앉히라고 그랬습니다. 어, 왜 앉히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먹을 걸 준비해. 먹을 게 어디 있는데요? 제자들도 혼나가고 안고 있는 50명씩 안고 있는 사람들도 혼나간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똑같이 그들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기적은요, 우리가 순종한 다음에 오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환경이 달라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달라져서도 순종하고 나면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50명씩 이렇게 앉히라는 것은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질서가 있어요. 어떤 데가 하면 성도가 목사 위에 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응?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배가 산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될 일, 각자 해야 될 일이 그 질서가 있어요. 50명씩 갖고 제자들은 착착 갖다 주고. 그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 질서 잘 하려고요. 자, 영적 질서를 하고 순종했더니 결국에 답은 뭐냐? 풍성함이에요.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음식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먹으라 이렇게 하신 거 보면요,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천하게 여기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그리고 정치의 정치의 우두머리는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와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인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살지 않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이 가서 사역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게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선자에게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말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제 곧 있으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치하는것 성경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알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군 것을 알아요. 이걸 모르면 세상에 아무리 박살할지라도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식을 섭렵한다 할지라도 그걸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계속해서 너는 그리스도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계속 아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권력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 지식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어서 예수님 누군가가 중요하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의 영의 구원자가 될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의 구원자. 내 삶에도 구원자. 내 물질에도 구원자. 모든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기독교의 창시자, 사랑의 화신, 벤 이야기를 다, 그런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나의 공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지금 이루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금 이루지 말라는 것은 먼저 이야기함으로 이 사실을 알고 사탄 마귀가 회망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다윗처럼 왕으로 등극할 그 고대한 사람들 다 예수님 보이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증가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기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때는요 작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때를 잘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한마디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건 네 실력과 관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려줬다.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칭찬에 예수님은 인간이라겠다, 만일 인간이라겠다 울쭈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뭐냐? 나는 그러나 죽으러 왔다. 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해주면 자기가 올라가면 예수님 그때 땅에다 자기를 내려놔. 그 순간 자기를 내려놔. 나는 죽으러 왔다. 영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혹시 칭찬들을 만한 혹시 남에게 존경들 만한 일이 생겨도 나는 낮춰주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낮춰주기. 그런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뭐 꼿꼿이 쳐들고 이렇게 하면 교만해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일도 영광 받을 일 같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어서 영원토록 쓰임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